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가 너무 잘 됐었고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. 문이 닫히고 나서 센서등이 켜지기 직전에 오빠 집으로 오라면서요 라고. 엄마! 오빠! 진짜요. 지금은 솔직히 살롱 드립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나오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리고 막 대기 순번 엄청 많아가지고 좋은 경우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. 아우 준호 씨 거 앞으로 빼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여기 나오려고 엄청 네. 엄청나 사정사정 했다고. 줄을 서라고. 네. 근데 그 줄을 어떻게든 이렇게 막 낑겨갖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. 아까 나오자마자 요새 왜 나오셨어요? 에이, 그렇게면은 내가 아니 왜 나오셨냐가 아니라 어떻게. 또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을까? 라는 질문이 촬영장만 가고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고 촬영장만 가고 이 일상이 엄청 반복되니까 약간 좀 뭔가 되게 카메라가 그리웠나 봐. 뭐 어떻게 한 대 빌려드려요? 真的是被点到上学的李俊浩，最近正在忙着拍摄的俊浩等想上童年的沙龙点滴聊天过程中，俊浩分享了超恐怖的私生饭故事。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가 너무 잘 됐었고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. 새벽 3시에 벨소리가 막 눌려요. 근데 기본적으로 벨이 두 개가 있잖아요. 하나는 정말 바깥 공동 현관에서 울리는 벨이 있고 그치. 하나는 진짜 지금 내 집 앞에서 울리는 벨이 있는데 내 집 벨이 자꾸 울려요. 이 시간이 누구지?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들고 누구세요? 근데 목소리를 바꿔서 누군지는 알고 싶으니까 저는 꼭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. 뭐 급한 뭐일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준호 집인데 도현이 집 아니에요?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왔어요. 딱 문이 열렸어. 근데 문이 닫히고 나서 센서등이 켜지기 직전에 오빠 진짜 소스르치게 놀라서 근데 누구세요? 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누구세요? 이렇게 했는데 오빠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.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지 싶어갖고 봤는데 음료수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둔 게 있었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. 다리가 아프셨는지 오빠 이러셔.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자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? 집으로 오라면서요 라고 엄마! 하신 분도 계셨어요. 그래서 진짜 그래서 또 오실 수도 있구나. 그거 뭔 거 아니죠?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진짜, 제가 뭐죠? 이분을 저희 매니저분께 인도해드렸어요. 그랬었어요.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이 참 세구나. 빠른 采访组这里到了，